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의 느낌을 한 번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신기록을 세운 것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작자 제임스 카메론이 다시 한번 제작에 참여하여 데드풀의 팀 밀러 감독과 역대급 영화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의 장면에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레브나인 뼈대에 뇌가 없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으로 볼 때 칩은 본체에 있으며 뼈대는 무선 송신으로 따로 조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그레이스와 대치하는 전투 장면 때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하며 싸우지만 마지막 본체가 사라지고 데니를 죽이러 가는 장면에서 뼈대가 손상되었다 치더라도 단순하게 돌진만 하는 장면으로 보아 레브나인의 칩은 액체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브나인의 웃음의 의미입니다. 이 미소를 짓는 장면들은 처음 본 사람에게 있어 웃음이란 사람에게 경계를 풀어주는 의미입니다. 터미네이터는 인간을 사륙하는 기계입니다. 이 장면에 대한 해석은 감독님이 직접 언급하신 바와 같이 가끔은 친절함이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한다, 폭력보다는 말이죠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폭력으로 데니가 있는 것을 알아내려 했다면 아버지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 절대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데니를 찾는 데 시간이 더욱 오래 걸렸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넣으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레브나인, 최고의 암살자는 다가왔는지도 모르는 암살자라는 말과 같이 최고의 인공지능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한 레브나인을 표현하기 위해 보여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브나인의 액체가 검은색에 가까운 이유입니다. T1000의 금속으로 볼 때 리퀴드 메탈로 만들어졌고 액체 금속은 철보다도 가볍고 강도는 3배 이상 강한 합금이라면 미래의 리전이 개발한 합금에서는 금속의 물질을 타고 옮겨질 수 있는 농도 있는 발전된 금속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장면은 리전이 더욱더 발달해서 스카이넷보다 강하고 어두운 운명이 기다린다는 장면을 보여주는 의미 같았습니다. 네 번째는 존 코너가 죽는 장면입니다. 사라 코너는 존을 지키기 위해 기계가 찾지 못하게 사진 한 장 찍지 않으며 살아갔지만 또 다른 터미네이터들을 보내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더 이상 과거는 추억이며 우리는 현재를 살아야 해. 미래는 바꿨지만 운명은 바꾸지 못했으니 추억은 뒤로하고 이제부터는 살아갈 현재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레이스가 왜 보내졌는가입니다. 캐스팅돼서 보내졌겠죠 라는 대답을 하고 싶었는데 조금 진지하게 미래의 그레이스가 사령관인 데니를 지키려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많이 나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자원에서 강화되는 수술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볼 때 자원이라는 건 자신이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즉 강화 수술을 받다가 버티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누군가를 지켜야겠다고 마음먹은 슈퍼솔저 그레이스가 선택되었고 기계와 달리 인간은 고통을 느끼며 기계처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는 게 쉽지 않지만 그레이스는 그런 신념이 있었기에 이런 장면들을 추가하여 그레이스라는 캐릭터가 보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T101에게 개가 짖지 않았던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T800이라고 말씀하시는데 2에서 스토리가 이어지기에 사실 T101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T101은 존이 죽고 임무가 사라지자 가족이 생깁니다. 평생 한 여자와 아이를 지키는 아빠, 즉 수호자가 된 것이죠. 개는 터미네이터를 보면 항상 짖는 장면을 볼 수 있었고 레브나인을 보면서 그런 장면도 보입니다. 하지만 가족애를 학습한 T101에게서는 더는 인간을 죽이는 기계가 아닌 지키는 존재가 되었기에 개가 T101 옆에서도 편하게 있는 장면을 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아놀드가 선글라스를 잡는 장면입니다. 터미네이터의 팬들이라면 아놀드가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1편에서는 존 코너를 죽이기 위해, 터미네이터 2에서는 존 코너를 살리기 위해, 또한 다니 라모스를 지켜야겠다는 목표가 생기자 아주 짧은 장면이지만 선글라스를 드는 장면은 임무 없이 지내던 T101이 임무가 생겼다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레브나인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T101에게 너도 나와 같은 목적으로 만든 기계이면서 왜 나를 방해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라 코너가 스카이넷도 없어진 존재이고 리전 너 또한 사라질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류를 죽이는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탄생해도 미래를 바꿔 희망으로 만들 거고 T101이 살인기계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인간과 공감하며 공존할 수 있는 기계로 표현하는 의미를 가진 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인 존 코너를 죽인 T101에게 극도로 분노하며 사소한 도움조차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라 코너가 마지막에 T101을 부르며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 장면도 추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T-101과 레브9이 같이 누워서 죽는 장면입니다. 터미네이터2에서 시스템이 종료되는 장면과 동일한 장면을 넣은 것은 이제 진짜 추억 속의 T-101은 아마 출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스카이넷은 사라져 없어졌고 그 다음 보낸 T시리즈 터미네이터는 사라 코너가 오는 족족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번 작품이 아놀드 은퇴, 추억은 가슴에 묻고 세대교체를 알리는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에 대한 숨겨진 의미나 장면 분석이었는데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반이었습니다.